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오늘은 정말 컨셉이 미친 기계식 키보드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내돈내산 컨텐츠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건 레고 키보드인데요. 디자인이 정말 예쁘죠? 요즘 테크 유튜버들이 협찬을 많이 받던데요.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아직 인기 채널이 아니라 협찬은 못 받았고 그냥 제 돈으로 샀어요. 아니 그냥 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비싼 것들만 사다가 곧 채널을 닫을 수도 있는데 이런 핫한 제품은 1년에 한 번씩 올리도록 해보죠. 마음대로 레고를 조립해 나만의 커스텀 키보드를 만들 수 있기에 정말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가격은 30만원 중반대인데 저는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2주 정도 걸렸어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불량일까봐 먼저 살짝 써보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불량은 아니었답니다. 이렇게 패키지부터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은 요즘 보기 드문데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렇게 그림이 바뀝니다. 감성 좋죠? 재밌어서 계속 해보게 되네요. 이건 절대 안 버릴 것 같아요. 패키지를 열면 이렇게 픽셀 키보드 설명서가 보입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네요. 키보드 컬러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시그니처 컬러는 팔레트이며 추가로 캔버스 신자가 있습니다. 저는 캔버스 컬러를 구입했어요. 이유는 팔레트는 정말 예쁘긴 한데 왠지 오래 쓰다 보면 질릴 것 같기도 하고 색상이 워낙 강해 뭔가 꾸밀 때 표현할 수 있는 컨셉이 한정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나싱 251 같이 투명 소재 제품이 너무 예뻐서 이걸 선택했어요. 와, 디자인이 진짜 예쁘죠? 사진으로만 보다 실물로 보니 진짜 더 예쁜 것 같아요. 키보드는 이렇게 반투명한 마감으로 내부에 있는 레고 모형도 같이 보이는 게 참 독특하죠? 확실히 투명이 예쁜 것 같아요. 좌측 상단에 USB-C 포트가 있고 방향키 위에는 4가지 라이팅이 있는데요. 좌측부터 설명드리자면 파워 및 배터리, 연결 모드, 캡스락, 스크롤락입니다. 우측 상단에는 연결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총 3가지로 케이블, USB, 블루투스 모드가 있습니다. 원하는 모드의 위치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LED 라이팅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보통 키캡에 라이팅이 들어오는 보편적인 제품과 다르게 키보드의 사이드 측 3면에서 라이팅이 나옵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거 하나면 불 껐을 때 분위기 정말 미쳐버리죠. 라이팅도 커스텀이 가능해 컬러부터 속도 조절까지 진짜 마음에 드네요. 구성품에는 키보드와 레고 모형 상자가 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컬러의 레고 브릭이 있습니다. 멜릭 홈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브릭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해요. 생각보다 돈이 조금 더 들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멜릭 홈페이지에서 직접 레고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미리 정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진짜 세상엔 숨어있는 능력자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이렇게 상상치도 못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아직 레고가 많지 않으니 기본 레고로 한번 꾸며볼까요? 재밌는 점은 이렇게 키보드 키캡도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ESC를 엄청 높게 만들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손바닥으로 탕탕 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컬러도 내부에 오렌지색을 넣어 포인트를 줘봤어요. 어떤가요? 옆에 화살표까지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유선 연결 시 사용할 수 있는 레고 USB 케이블이 있는데요. 컬러 정말 잘 뽑았죠? 블루와 옐로우의 조합에 포인트 레드는 진짜 컨셉이 미쳐버린 것 같아요. 케이블은 칼국수 형태로 잔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겠어요. USB-C 타입으로 호환성이 좋아 키보드 말고도 많이 쓸 것 같네요. USB 리시버마저도 이렇게 레고 디자인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파트까지 신경을 모두 썼을까 하며 감탄을 연발했어요. 심지어 USB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 레고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열고 닫는 맛이 정말 좋아요. 30만원대 키보드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키보드라면 충분히 값어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러버도 있고 맹용을 위한 커맨드 옵션 키까지 있어요. 동봉된 키캡 리무버로 키캡을 분리 후 윈도우 키를 맹용 키로 바꾸시면 됩니다. 보통 맹용과 윈도우용이 나눠져 구매할 때 선택해야 하는데 레고 모듈형 구조를 잘 활용한 점이 정말 좋네요. 디테일이 장난 아니죠? 축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청축과 적축인데 저는 청축을 선택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쉬운 점은 키캡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어 오타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 그렇지 쓰다보면 적응이 돼서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핫스왑을 지원해 원하는 스위치로 변경도 가능해요. 키보드는 살짝 둥글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 접촉했을 때 타건하기가 더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MX키즈 키보드는 이런 디자인인데 좋은 설계인 것 같아요. 키보드 높낮이 조절은 이렇게 브릭을 여러 개 겹쳐 조절하면 되는데요. 가끔 애매한 높이의 높낮이 조절 때문에 아쉬운 키보드들이 많았는데 이건
보면 정말 제가 원하는 각도로 높일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추가로 무선 연결은 총 8대까지 지원하는데요. 펑션 키를 누르고 1번부터 8번까지 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레고를 좋아하거나 나만의 커스텀 키보드로 데스크테리어를 꾸미는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번에 구매한 멜기 키보드를 리뷰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데스크테리어 컨텐츠를 제작 예정인데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